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는 가셨지만 여전히 날씨는 추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고별 강연에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안 하면 청년퇴직 안 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별 강연이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시험 전날 내가 뭘 알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막했는데, 그냥 진솔하게 내가 살아온 얘기를 좀 하고 내가 느끼는 바를 얘기하자. 아마 그 정도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 정도면 다 나를 이해해 주실 거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인생의 오십자다, 이런 말을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데, 활자 시대,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지만 활자 시대에 식자를 하나씩 하는데 철자가 하나 이게 뒤집어진 그런 철자다라는 의미로 이제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었고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건 이제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종교, 그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뭐 심지어 증산교, 천주교, 그다음에 저 자라투스트라 얘기까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그 이제 형님이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은 거, 그다음에 뭐 프루타쿠 영웅전이나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영웅들의 삶은 어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름다운 시나 비창침울한 시 뭐 이런 시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적이 꼽아보니까 한 7번 되더라고요. 죽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 있었다. 그냥 뭐 누가 또 죽여 하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 있었던 고비가 그렇게 있었던,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요. 그러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요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역사의식 내지는 사람으로서의, 나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했는데, 되게 그런 겁니다. 훗날 저한테 너 그 순간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내가 나한테 물었을 때 내가 떳떳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를 지배하는 그런 일관된 삶이었고요. 물론 혼자서만 아는 부끄러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부끄럽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겁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비겁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남을 기왕이면 돕고 살자. 돕지 못할지언정 해는 끼치지 말자. 이걸 애들 그 가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생활하는데 아마 많은 지약을 받고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 결국은 별로 돕지는 못하고 해는 좀 끼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이제 고별 강연이라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니까 참 절묘하게도 학창 시절을 떠난 다음에는 14년씩 3번 14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했고요. 14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고, 이게 2월 말까지 되면 이제 내년 2월 말이 되면 제가 정년인데, 그때 14년간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씩 겹치는 기간은 있습니다. 연수원에 다니고 저 대학에 유탁교육으로 오고, 그 다음에 서강대 교수 시절에는 변호사를 겸직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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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동안에 제가 기억나는 중요한, 제 나름대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면서
아, 저런 인생도 있었구나. 최교수가 저렇게 살았었구나 하는 것좀 얘기하고, 실은 학생들도 많이 들었으면 했는데, 학생들한테 좀 미래에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얘기에 좀 여러분들 좀 조언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아까 그 소개했다시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그 학교가 18회인데 18회 때까지 전주북중학교를 처음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는 대단한 신동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특히 뭐 이웃마을하고 장기대회를 하면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마을의 대표선수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골에서 전주까지 전주북중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기차 통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시골에서 들어간 학생은 저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전주에서 좋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나온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모여 살던 시절인데, 삼례역까지 한 3km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한 3, 40분 가면 전주역이 되고, 거기서 한 15분 또더 걸어가면 전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년을 한두 달 정도 빼고는 계속 기차 통학을 했는데요. 제가 1학년 5월에 이제 처음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기차가 밀립니다. 많이 밀리고 연착을 자주 했어요. 근데 기차를 타러 이제 삼례역에 가서 객석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마룻칸 위에 통나무를 이렇게 네모지게 싸서 이제 이동하는 그 마룻칸이 있는데, 그 마룻칸에 기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급히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위에는 이제 벌써 동료들이나 다른 통학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중간 정도 좀 넘어가서 위에 선에 막 올라갈 때쯤 되니까 이 밧줄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차는 출발했고. 그래서 이제 기차가 출발해서 이제 삼례 그 역을 떠나서 한해다리라고 한 500m 정도 되는 그 깊은 콰이강어 다리보다 더긴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 위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줄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같이 통학하던 그 동료 학생이 위에서 거꾸로 이제 제 손을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5월 달이고 5월 그날이 좀 더워서 손에 땀이 찼어요. 손에 땀이 차는데 손이 조금씩 미끄러지는 거예요. 얘는 거꾸로 있고 나는 밑에서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놔라. 너까지 위험하다. 그래 결국은 서서히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기차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아, 기차 바퀴 가운데 튀어나온 게 있을 수 있다, 여기 위치가. 그래서 발로 살살 이렇게 대봤어요. 무겁게 되면 탁 튕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기차에서. 그랬더니 마침 그 바퀴 한가운데 튀어나온 데가 내발 밑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밟고 다음 역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그게 참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이 뭐 보통 위기에 처하면 물귀신작전을 쓴다거나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거나 그러는데, 저는 다행히 그때 저를 지켰어요. 위험하다. 너라. 너까지 위험하다. 이제 그것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좀 외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차 통학을 하니까 전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한 시간 반 정도의 소요되는 시간과 또 학교 마치고 나면 한 시간 반을 또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없고, 기차는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연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첫 시간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둘째 시간 중간에나 들어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전주고등학교는 그때 저희 때 처음으로 이제 동일계 진학이라고 그래서 전주북중학교에서 전주고등학교를 무시험으로 진학을 했어요. 원래 절반 정도가 떨어져야 되는 학생들이 전주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학년 때부터 이게 시험을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도 우리는 전주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똥멍청이들이 이게 절반이 들어와서 우리 학교 망했다고 늘 지적을 당하는데, 저 때문에 이제 더욱더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런 애가 1등을 하니 우리 학교는 망했지, 수업도 빠지고 하는 애가 1등을 하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2대8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 개미들을 모아서 관찰해 보니까 20%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20%는 놀더라.
그래서 20%만 따로 모아가지고 집단을 형성해놨더니 또 그중에 또 20%는 열심히 일하고 또 80%는 놀더라. 마찬가지로 그런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저희 동기를 포함한 재수생들까지 포함해서 90명이 그 해에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놀라운 성과를 낳은 그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대학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수한성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 담임이던 저희 담임선생님이 1학년 담임이 돼가지고 이제 1학년생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까지 답사를 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데서 기차 통화 그러면서 너희들도 열심히 해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은 정치적인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책 때문에. 낭만적인 책만 많이 읽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농촌법학회에 들어가서 그 이제 사회활동, 경제구조, 빈부격차 이런 문제, 농촌개혁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1학년 때 10월 유신이 터졌고요. 1년이 다 되도록 세상이 조용했어요. 유신헌법이 발동됐는데. 그런데 10월 2일 날, 73년 10월 2일 날 물리대생들이 그때 동성동에 학교가 있었는데 물리대생들이 구름다리를 건너서 법대 도서관을 한 바퀴 스크럼 짜고 돌고 갔어요. 그것은 법대생들한테는 무언의 압력이었어요. 너희들 뭐하냐? 출소하겠다고 고시공무원 하고 있냐? 이런 압력이었습니다. 제가 눈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각 대학 대표들이 동시에 카드 진출을 하자 하고서 모여서 이제 대여섯 번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제 모여가지고서 토의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이제 재피면 맞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잘 되면 군대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유서를 쓰자 다. 유서를 혈서로 쓰자. 손을 뜯어서. 그래서 손을 뜯어서 이 혈서 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손 뜯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물어서 뜯는다고 뜯어지질 않아요. 이게 가죽이 그렇게 두껍더라고요.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금니로 불어도 안 되고 앞니로도 안 되고 해서 송곳니로 꽉 물은 다음에 잘근잘근잘근 씹으니까 구멍이 뻥 뚫리더라고요. 피가 막 줄줄줄 떨어지는 걸로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고 유서를 쓰고 근데 그걸 끝내 못해서 그냥 간 친구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그런 약속을 했었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병신되고 누구는 감옥 살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또 누구는 또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로 약속을 하자. 이거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못 쓰고 이게 안 되니까 신체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런데 그날 그렇게 이걸 못 쓰고 떠난 사람이 끝까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걸 봤고 그날 약속을 한 후에 바로 1, 2년 후에 바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유신에 또 동참해가지고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봤고 사람은 변한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죠. 10월 2일 날 그러고 나서 10월 3일이 휴일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 집사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제 유서를 남겼으니까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실은 대학교 1학년 때 3월 한 달이 가기 전에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 4학년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막 입학하자마자 한 달이 다 되기 전에 집사람을 처음 서클에서 만나가지고서 누나 누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다가 이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썸 타는 관계로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맞는 건가? 그래서 3일날 만나자 그랬어요. 개천절이니까 제가 기회가 특별합니다. 만나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형님들 당장 연락해서 당장 끌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가겠다. 내일 이제 거사를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하던 여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정말 실망스럽다.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한참 울더니 그래 살아만 있어라. 네가 감옥에 가든 군대에 가든 어디에 있든 맨 먼저 면회 가는 사람이 될 테니까 살아만 있어라. 그래서 이 살아만 있어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집사람이 먼저 저를 버리기 전에는 내가 먼저 버리는 일은 없겠다는 다짐을 하고 마침내 결혼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요. 군법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법조인으로 따지면 이지류 법조인이 되는 셈이죠. 그 당시 50 시절인데 광주 사태, 그 당시는 광주 사태라고 했습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났고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전라도 사람들을 막 몰살시킨다는 소문이 돌고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 저는 걱정했습니다. 야,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감찰관인데 한 사병이 이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왔는데 기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불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보니까 본 적이, 주소가 경상도, 본 적도 경상도예요. 그래서 얘를 불러다 놓고 너 경상도냐? 나 전라도인데. 그랬더니 얘가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그랬죠. 나 전라도 사람인데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너 평생 살면서 전라도 사람 한 사람쯤 용서해 줄 수 있냐? 너도 그렇게 할래?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역감정 해소리에 설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군법무관 15호를 마치고 참모로, 법무참모로 처음 이제 17전투비행단으로 가는데 17전투비행단은 그 당시 팬텀기가 처음 도입돼서 북한의 미그기들이 출동을 하면 한국 공군기가 뒤로 후퇴해야 됐습니다. 신얘기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팬텀기가 도입되니까 이제 팬텀기가 뜨면 미국이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그 당시부터 이미 전자전 시대라서 누가 먼저 저 상대방을 포착하고 단추를 누르냐에 따라서 그냥 격추되거든요. 조종사들은 F-86 비행기 타고 출격하면 그 조종사단 발발발발 떨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성능이 떨어지는 비행기 이런 것들은 그렇거든요. 그 최첨단의 비행단에 갔는데 가서 석 달 좀 지난 다음에 인사 부조리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인사과장을 조사를 해서 한 건의 부조리 부정 취직시킨 것을 잡아서 추가 여주를 추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76명이 군무원들이 신설기지다 보니까 부정으로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정확히 절반은 돈을 주고 들어왔고요. 절반은 온갖 백, 기무사, 뭐 그 당시에는 보안부대죠. 보안사령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 뭐 도청의 국장, 뭐 이런 사람들 백들이었어요. 경찰국장, 뭐 이런 사람들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룻밤 사이에 정우문 차단시키고 한병대에 얘기해가지고 정우문 차단시키고 76명을 전원을 다 헌병대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헌병 부대장실이 엄청나게 큰데도 다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군무원들은 법무관실 제 방으로 따로 올려보내라 해가지고 여자 군무원들은 따로 내려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못 가게 하느냐고 누가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헌병 저 친구 구속시켜. 네? 오늘 명령 안 따를 거야? 구속시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갑을 탁 채웠습니다. 영창을 보내고. 그 다음 또, 한 명이 또 나와요. 저 친구도 구속시켜. 또 한 명, 또 구속시켜. 다음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자수서를 써라. 이미 그 전날 다 인사과장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놨거든요. 정답을 전부 리얼로 해서 배치해놓고 기억이라고 쓴 사람은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리얼로 답을 고치는 거예요. 다. 디귿도 리얼로 고치고 니은도 리얼로 고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부대장한테 가서 구속영장을 들고 갔더니 그 당시 우리 부대장은 공군의 최선봉의 선두를 달리는 부대장이었는데 평소에도 지휘관 참모 시간에 제트를 지휘관 참모들한테 막 집어던집니다. 새끼들아 정신 빠지면 막 조종사 죽어 인마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이러면서 발로 막 쫄뚝 하고 이런 양반인데 구속영장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 증거 있어? 그러길래 증거 없이 이런 거 하겠습니까? 내가 별 두 개 달고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저 순간 피식 웃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저 양반이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구나, 공갈하는구나. 피식 웃으니까 웃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직원 방이 저쪽에서 이 정도 큰 방인데, 저쪽 책상에서 탁 일어났더니 두벅두벅두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도망갈까, 막을까. 아, 도망가는 건 비겁하고, 막는 건 잘못하다가 상관 폭행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되짚힐 수 있고, 에라 죽이려면 죽여라고 딱 째려보고 있었죠. 딱 저벅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손을 이렇게 하더니 딱 째려보고 있으니까 손을 슬그머니 내리더니 나 좀 도와주시오. 근데 이 손이요, 그분 손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워낙 큰 거구라서 이 양반이. 그래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군법이 회부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참모차장을 주제로 한 공군 정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구속시켰어요. 구속시켜서 처벌을 했죠. 그때 인사과장이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건 실은 인사참모가 지시했고 자기는 종범인데 나를 처벌하고 부대장하고 인척관계도 있고 한 인사참모는 처벌 안 난 거 아니냐. 인사참모는 본부로 막 전속이 간, 며칠 전에 전속 간 상황이라서 그 사람은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죠. 절대 당신을 그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건 약속한다. 결국은 가서 처벌을 했는데 인사참모를 본부로 구속영 구속시켜가지고 압송을 시킬 때, 공군본부로 압송을 시킬 때 아주 예쁜, 아주 미모의 여자 한 분이 막 악을 쓰면서 헌병대대장실로 쫓아왔어요. 내 남편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대대장이 이렇게 말리고 결국은 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실은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한 겁니다. 멈칫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술 먹고 그 월급 가지고 아파트 사고 할 때 당신 뭐 했어? 남편이 그러고 다닐 때 당신 뭐 했어? 결국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구속은 내가 시켰지만. 막 울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인사과장의 동기인 헌병대 작전대장이 법무관 실장님 그래도 그 집에 가서 한번 사는 거 싫어도 한번 보시죠. 근데 왠지 제가 그때 바로 따라갔어요. 어린애, 예쁜 어린애 둘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부인은 붓글씨를 잘 써서 부대에 그 붓글씨도 많이 제공을 그랬대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결국 그 당시에는 이등병 제대하고 퇴직금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군법위에서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부대로 전속 가서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실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딱 받으니까 법무관 실장이시죠. 그런데 딱 그 여자예요. 그 목소리에 음산함이 배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 누구 엄마시죠? 하면서 애들 이름 얘기했더니 멈추더니 막 울어요. 나와서 퇴직금 한 푼도 없이 리아카도 끌고 별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듣는 일이 없다. 그래서 법무관 실장 여기는 시큰해 주려고 전화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 이름, 애들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느냐. 욕도 못하겠네. 그래서 막 울다가 끊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그런 것이죠. 제가 가까이 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친다. 다른 법무관들은 그냥 흥청망청 출근 안 하고 그저 적당히 뺑뺑이 치고 이런 것을 좀 재미로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사회를 정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계속 뭐 보안부대장들도 여러 사람이 저한테 조사받고 옷 벗고 보안사 시대인데 전두환 정권이 보안사령관을 하다가 들어섰는데 그 정권 하에서 그 계엄이 아직 해제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보안대를 공격하는 이런 독특한, 그것은 대학 시절에 했던 그 일을 혈서로 쓰던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결국은 인사부조리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고 다른 참모들도 여러 사람들이 인사조치되거나 하여튼 불명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야, 이거 참 곤란하다. 체계적으로 뭐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공부를 좀 더 하자는 생각으로 고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뭐 중간 과정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고대에 왔고요. 애초에 형법으로 왔었는데 형법에 그 심재우 선생님 그분 한 분 알고 공부할 때 이제 아는 이름이니까 왔는데
고대 독일어 같은 막 수염 달린 철자법 달린 그런 책이 부교재로 있어가지고 도저히 나 이거 못하겠다 나 불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윤영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 당시 학장이셨거든요. 못하겠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상법으로 그분이 옮겨주셨죠. 하여튼 군무원 비리를 척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대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 부대에서 조종사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가지 마라 못 가게 하라 이 양반 가면 안 된다 우리 부대를 위해서 이런 난리판이 그 당시 벌어졌었고요. 또 지휘관 참모들은 참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참 박수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광주에 와서는 제가 세상에 정의를 펴라 이렇게 써놨어요. 시 정의 어천하라고 이게 지금 이게 한자로 말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북글씨 해가지고 북글씨 열심히 쓰고 있었을 텐데 북글씨로 써가지고 액자를 달아서 법무제무실에 붙여놨었어요. 예, 걸어놨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보니까 이제 그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고 정원이 늘어나고요. 제가 일찍 볼 때는 60명, 80명 이러다가 이제 점점 막 정원이 늘어나고 우리 동기들이 시험을 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있는 우리 이건종 검사, 화우의 고문인 이건종 검사도 그때 나갔고, 그 이재식 변호사라고 저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인가? 아,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가 된 이재식 변호사도 그때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인하대 그 저 석좌교수 박시환 대법관 그분도 그때 이제 우르르 나간 거예요. 쭉 나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만 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나만 처지는 거 아닌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남아서 친구들은 저한테 그랬죠. 야 그래도 너는 남아서 군을 지켜라. 이러면서 갔지만 나만 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위로로 삼았던 게 임부지 불원이면 불역분자화 공자님 말씀 중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으면 그 또한 분자가 아닌가 이 얘기잖아요. 아무 말도 아닌 말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저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말로 받아들이면서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엄정함과 그로 인한 피해, 한 가족이 파괴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그때 느꼈고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마 이런 데서 유래된 정제된 표현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고려대학교에 저 위탁교육을 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어서 박사과정을 진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선생님께 이제 그때 신정이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 전체를 싣고 선생님 댁에 와서 인사드리고 밤에 이제 한 8시 반쯤 출발해서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죠. 앞에 큰 고속버스 밑에서 연통이 타타타타타타타 튀는 거예요. 저거 위험하다 했는데 타타타타타 치는데 뒤에 따라가는데 어떻게 할까? 나이는 쪽으로 오면 차가 뒤집어지고 집사람 옆에 탔는데 그쪽으로 해도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가운데 쪽으로 급히 됐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가운데 제가 모는 차의 가운데 촉촉히 박혔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그냥 드드드드 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차로 그냥 섰는데 밖은 무진장 추웠고요. 고속도로는 캄캄하고 차들은 쌩쌩 달리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차가 갑자기 오더니 탁 서요. 그러더니 몇 명이 후다다다닥 오더니 제가 그걸 빼보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빼보려고 했더니 연통이 멀리 보면 조금 같은데 실제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제가 그걸 움직이지도 않고 무진장 뜨거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급히 그것을 해체시키고 뽑아내고 그러고는 저 감사합니다 하는 사이에 그냥 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천사가 인간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런 사람 저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군에서 인사부조리를 척결했다는 것이 중위에 의해서 막 대위로 진급 예고 났을 때 한 일이고 그 후로 저는 이제 군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죠. 공군에서는. 그래서 공군 법무관들은 다 들어오면 대위로 제대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어요. 육군, 해군은 여전히 중위로 제대하는데 사법연수원을 똑같이 졸업해서 군 법무관이 되는데도 공군은 대위로 제대하는
제가 이제 눈을 부릅뜨면 인사참모부에서 그걸 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고, 또 저희 역시 진급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동기생들보다 빨랐고요. 중령은 그때 하여튼 동기생보다 제일 빨랐고,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나이에 진급을 했습니다. 중령 진급을 했는데, 그때 그건 물론 특진도 아니고요. 임시 진급이라는 진급입니다. 그냥 임시 진급. 특진도 아니고, 그냥 자리가 있는데 진급을 자원이 없으니까 이 사람 진급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급장도 중령이고, 월급도 중령이고, 모든 것이 다 중령입니다. 다만 나중에 그 당시에서 전역하게 되면 소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급이 빨랐는데, 병과장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떨어졌어요. 탈락이 됐어요. 저보다 이제 2년 늦게 진급한 동기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비켜줘야지. 동기생한테 내가 앉아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비켜주자. 그래서 갈 데가 국방부 검찰부밖에 없었어요. 국방부 검찰부에 왔는데, 그때 이제 이원섭 일병이라는 친구가 양심선언을 했죠. 간간이 그 당시에도 부채 부정사건 양심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수지역 이탈, 군무 이탈,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양심선언을 한 놈만 처벌받는 그런 것이 계속되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이중은중이 사건은 신문에 크게 떠들고 있었는데, 이중은중이 막 형을 선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중은중이는 육군 소속이었고, 저는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만 관장하는 검찰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군통신사령부 소속인 이원섭 일병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서, 누가 시켰냐 하니까 아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선임하사 시켰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모르겠냐. 근데 나 선임하사님한테는 절대 이거 선임하사 시켰다고 안 하기로 약속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약속. 알겠다. 그렇게 해서 자수서를 받아서 나가는데, 제가 선임하사가 내가 불러서 또 윗사람을 얘기하면 내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한테 각서 써주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떠날 때 각서를 달라고 저한테. 왜? 그랬더니 각서요. 그래, 엠마 내 방 나가면 너 당장 기무부대나 또는 헌병들로부터 몸수색부터 당할 거고, 나한테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부터 추궁을 당할 텐데, 그러면 내가 써준 각서를 네가 들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냐. 네 본 뜻도 실행 못하고 앞으로도 군인들은 계속 공개된 투표를 하거나 강요된 투표를 해야 된다. 네 뜻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결국은 불러서 쭉 추궁을 해서 올라가니까 장교들이 나왔는데, 장교는 해외 유학파 한 명, 사관학교 출신 우스운 사람이죠. 하나는 석사장교 출신. 두 명이 시킨 거예요. 얘들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군이 이제 국방부가 이제 난리가 나고, 어? 이건 뭐냐? 저쪽 육군에서는 지금 이지문 중위가 저 부재투표 부정했다고 폭로했다고, 그걸 잘못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관심 좀 갖기 시작했고요. 그때 차관과 인사국장이죠. 인사국장이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차관이 불러가지고 두 시간 동안 저를 얘기를 해요. 저쪽에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월남전 때 제가 참 연회장님으로 모시던 분인데, 지금 군은 한 번도 선거에 부정한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 중2 때. 군은 한 번도 인사 부조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 터진 거고, 군은 한 번도 인사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는데 라고 터진 건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두 시간 동안 쭉 열심히 듣고 경례를 착 붙이고 일어나면서, 그러면 저한테 지금까지 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한두 장, A4 용지 한두 장 정도로 요약해서 내려주시면 기록에 차르고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나. 그런 문서 안 내려봤어요. 안 내려갔고. 그런데 이 중위들을 추궁을 하니까 중위들은 이제 이미 내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절대 고문하지 않는다. 절대 욕하거나 억박지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거예요. 저희 선에서 끝내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제대할 날에. 그 윗선으로 확대할 방법도 없고 얘들 더 추궁할 방법도 없어요. 저희들이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선에서 끝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냉정히 따져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군인, 그 체계 내에서, 그 부정의 고리 내에서 일부 역할을 한 것인데, 마지못해 한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1등병 얘를 석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불기소하고 장교들도 전부 불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속됐다는 것 사실만으로 전군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군에서 부재자 투표, 군인들의 선거 부정은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사이버 군인들이 뭐 사이버 뭐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돌아가는데 하여튼 92년도 12월 이후에는 부정은 없었습니다. 민주화 시대는 제가 변호사 이제 생활을 했고요. 이 정의가 승리함이 확인되는 현장 이것은 실은 그 얘기입니다. 5.18이 터지기 직전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 김대중 선생, 서울의 봄 시절에 김대중 선생의 경호실장을 하던 해병대 출신의 해군 투스타가 있었습니다. 박성철 장군이라고. 이분이 그 당시 5.18 때 실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사면이 됐지만 재심, 저 무죄가 안 되니까 국립묘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국립묘지 들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안 되고 검토해봐라 라고 지시가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뭐 들 것처럼 얘기했는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거 안 됩니다. 이미 안 된다고 우리 회신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 당시 동기생이었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위층이 이제 한승원 감사원장이었는데 그분이랑 이제 그 요직에 있는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승원 변호사께서 재심 그거 안 돼. 그거 무슨 재심 그렇게 쉽게 되나? 이랬다는데 결국은 재심을 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군에도 근무했고 사회에도 근무했고 그러나 이것이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만큼 비밀을 유지할 만한 사람 허다보니까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제가 선정이 됐고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재심할 때 변론할 때 그랬죠. 그 당시 박성철 고 박성철 장군은 민치협 공동부의장으로서 세실 레스토랑에서 당시 김대중 선생이 들어오는 귀국하는 것을 기노 상원원이 귀국하다가 총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그 논의를 하다가 레스토랑 밖에서 쓰러져서 죽었다. 그 길로 죽었고 그런데 실은 이게 그 당시의 활동이 군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면서 동 김영삼은 동 김대중은 딱 계속 그랬더니 판사가 참 듣기 곤란했던가 봐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법정 용어상은 그러잖아요. 님이나 씨를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변론 유지 서로 가르쳐 주시죠. 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간에 무죄 판결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결국은 무죄가 되니까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었고 국립묘지에서 안장식을 할 때 그 당시 여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의가 승리함이 확인되는 이 순간, 이 현장이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정의의 승리라는 것은 참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정의가 캐캐먹은 정의는 무슨 정의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이제 폄하되는 세대가 됐죠. 하여튼간에 저는 고대에서 프랜차이즈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최초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 관련 법 책도 쓰고 그 매일경제에 1년 동안 매주 1회씩 프랜차이즈 관련 칼럼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것처럼 인식이 됐어요. 근데 실은 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한국 안에 저만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이걸 뿐이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수 제가 소송할 테면 하라 이게 하나 있네요. 이게 그 서초동에서 혼자서 독자 개업을 하니까 정말 돈이 잘 벌이더라고요. 변호사니까. 야, 진작 변호사 할 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속된 말로 그냥 사건을 의뢰 받아서 사건을 하는데 올 때마다 돈을 주고 가요. 봉투를 사람들이. 변호사님 잘 부탁합니다. 우리 사무장까지도 돈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장님 잘 부탁하면서 거기서도 용돈을 주고 가요. 이게 돈 많은 사람을 맡아놓으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올 때
가계 수표 그때 한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거의 꼭대기까지 차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개업을 했는데 하여튼 급격히 먹고 살 만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저 변호사가 법 로펌화하는 그런 풍조가 불기 시작했고 내가 이거 너무 처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마침 여의도에서 개업을 하고 있던 친구가 너도 좀 같이 좀 하자. 나 복지 힘들고 어렵다. 네가 좀 와서 같이 좀 하자 해서 갔어요. 그때 하는 업무는 뭐였냐면 IMF로 인해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많이 쌓여서 이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각을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때 수임 단가가 보통 몇 억씩 됐었습니다. 그 업무를 수임하면. 한 번은 우리은행 측에서 이제 우량 채권만 모아가지고서 채권을 풀링을 완료한 다음에 그것을 외국계 이제 회사들한테 전부 이제 입찰에 참가하라고 돌렸죠. 처음에는 한 7군데가 달라붙더니 나중에는 3군데로 쫙 축됐는데 결국은 골드만삭스가 1,800억인가를 써냈어요. 우리는 이게 3,200억 정도 받으면 만족하겠다. 근데 2,800억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그다음부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800억을 써냈어요. 까보니까 1,80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1,000억이나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헐값에 우리 재산을 지금 매각하는 꼴이 되는데 해외 그 저 투자자들한테 엎어버립시다. 그랬어요. 괜찮겠냐?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골드만삭스 측의 변호사와 그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실수하고 채권 일일이 하나하나 실수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홍콩에 있는 변호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걸 다 하는데 무려 30억이 들었다. 이 돈은 그러면 물어주라. 못 물어준다. 그럼 소송하겠다. 소송해라. 당신들은 입찰을 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청약, 당신들이 비로소 청약을 한 것이고 우리가 공고를 낸 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우리 법리상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텐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당신 만들어. 헐라면 하라. 결국 버텨가지고 그들이 항복했어요. 소송도 못했어요. 미국과 달리 소송하면 소송 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너희가 소송 비용까지 나중에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잘도 알지도 못하면서 민법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당시 그렇게 후기를 부른 적이 있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교수 갑자기 됐습니다. 저 사실 예. 로스쿨이 된다 어쩐다 뭐 이렇게 떠드니까 사실 이제 로펌에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제 밑에서 공부하고 그걸 갖다가 SPC를 설립해가지고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그 트루세일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들을 이제 전문 변호사들이 배운 다음에 독자적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이제 별도 조그만 로펌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니까 나중에는 이게 몇 억씩 받던 것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야, 이래가지고 야, 어떻게, 뭐,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이렇게 좀 신경도 좀 쓰이고 하던 차에 서강대특실에서 2월 15일쯤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학교로 모시고 싶은데 참 그때 모신다는 말이 굉장히 참 부담되더라고요. 내가 뭐 안다고 나를 모신다고까지 하나. 그런데 그게 관행이더만요. 네. 네. 좀 와주실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출자금도 반환받지 않고 그냥 바로 성화대교에서 3월달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계약 교수 임용계약서는 4월 중순에서 썼어요. 그때 교수 임용계약서에 내민 것이 그쪽에서 내민 게 조교수. 그래서 난 조교수 못하겠다. 난 사인 못하겠다. 내 동생들이 벌써 학장 다 마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무슨 조교수냐. 난 이건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다른 교수님들 이번에 벌써 어제 다 사인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해서 나는 못하겠다. 나 스스로한테 너무 모멸적인 생각이 들어. 못하겠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보더니 글쎄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제 그 교무처장이 그러면 한 2년 내에 최단기로 빨리 진급을 시키는 걸로 교수로 정식 교수로 조교수네요. 그래서 부교수로 해주고 한 2년 내에 정교수로 시키겠다.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사인을 했는데 다른 교수들만 먼저 사인한 교수들만 이제 입장이 곤란해졌죠. 변호사하고 다 같이 들어간 그런 사람들.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성동대학교에서 연초에 제주도에 저 교수회의를 연초에 가서 하는데 교육처장이 와서 술을 권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특별 진급시키는 거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기회 있으면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고대에 원서를 냈는데 고대에서 다행히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줘가지고 고대에 왔습니다. 근데 고대는 정말 서울대학교하고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참 거함 같아요. 거함. 자회적 능력이 있고, 또 연배를 존중하면서도 또그 실력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제가 고대 교수에 오면서, 최소한 내 소임은 다하자. 저 사실 쉬운 처사를 먹어서 왔나? 뭐 이런 꼴이 되니까요. 가장 적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때 뭐, 아니, 뭐, 학장 모실 일 있나? 하고 한 교수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생각에, 그래도 내가 들어가면 빨리 나가니까 또 새로 더 참신한 사람 나중에 또 빨리 뽑을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참아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서강대학교 있었던 얘기가 잠시 빠졌는데, 그 당시 갑작스런 제의로 그 서강대학교에 가서 처음에 이제 법과 생활이라는 과목을 급조한 과목이죠. 급조한 과목을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성적 1등한 사람 10만 원 주겠다.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합해서 1등하면은 20만 원 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학생들이 무진장 많이 들었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었는데. 아이, 그 강의, 첫 강의 들어보더니 재밌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 중간고사 때 1등한 애가 2등한 애하고 둘이서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사귀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고대 와서 교수하고 있는데 둘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키웠습니다. 줄에 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건축학개론 비슷한 법학개론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 고대 교수가 된다면 격에 맞게 해야 되겠다. 최소한의 의무는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스쿨 평가에 금이 가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대 교수니까 고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원래 언론하고 좀 친한 편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한 번씩 칼럼을 쓰기도 했으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편향되거나 왜곡되거나 저질스럽거나 이렇게 볼수 있는 글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해 못하면서 욕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때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제일 큰 것은 학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누를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러니까 장기 독재 시대가 지나고 5년 단임제가 되면서 사실상 5년 단기 독재 시대로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치적 의식이 조금은 있었던 저로서는 그때마다 시대를 상황을 예측을 하고 오공 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도 저 정부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는 친구들의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권 5년 못 간다. 이렇게 민심을 틀이트면 5년 못 간다. 하면서 들어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실은 5년 더 갔어요. 7년 가더라고요. 전두환 정권이. 그러나 대강 큰 틀은 맞은 거죠. 그때 들어갔으면 제 인생을 완전히 버린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서히 민주화 시대의 그 정의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막 바뀌고 있는데 그때의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공부를 해도 좀 정치적인 것만 하지 생산적인 것은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생겨나면서 일부 지식인들이 그에 흡수되고 편향되고 더구나 대학이 학교의 그 소위 말하는 연구 영역을 정부에서 막 많이 따니까 점차 교수들이 예속화되어가는 그런 사회 현상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제 자기들을 투사처럼 내세우고 묘사하는데 그건 국민들의 표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유혹은 역사가 인류 역사와 맞먹습니다. 하느님이 제 이브한테 너왜그 산악 갖다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유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 인류 역사와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이 유혹이고 실은 기망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은 배반의 역사는 그보다도 더 깊더라고요. 천사의 단계가 구품천사까지 있는데, 1등급 천사의 치품천사인데, 그 루시퍼, 그걸 사탄이라고 합니다. 가장 멋있게 잘생기고 가장 능력있고 영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그 천사가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를 지옥으로 내쫓아버린,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은 사탄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서 아, 인류의 역사보다도 배반의 역사는 더 오래됐구나 하면서 제가 최근에 마음의 위안을 좀 얻은 적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이 특히 인사권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서 실은 내 사람이 먼저인 경우가 있고, 마치 조지 오웰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라고 한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제 느낌에 와닿는 거예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조금씩은 미리 감지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도 보석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점차 특세하려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그들은 쉽게 비스켓을 나눠주면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내세우지만 비스켓을 더 많이 생산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위선의 시대라고까지 좀 직선적으로 말하기는, 그래서 제가 위장의 시대, 그것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60 노태우 정부 마지막, 전두환 정부 마지막 그 시절에 항상 저는 미리 조금 예감을 했었거든요.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어요. 이 폭력의 시대라는 말은 제가 그 가두 시위를 할 때 맨 앞에서 셋째 줄에 타서 그 당시 그 동숭동 세느강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법대 정문을 나서서 물리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투경찰들이 와서 휘두르는 이 몽둥이가 생각보다 길고 컸어요. 이 개새끼들 하면서 확 때리는데 밑에 세느강으로 팍 소리나면서 떨어졌거든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뒤통수를 때리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불가사의한 게, 아까 천사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멀쩡히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팍 소리까지 제가 듣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안에서 황주경 선생님이 뺏쌍 말은 그 팔뚝을 걷어가지고 학생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것인가 싶었고요. 그래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강물이 흘러가도 강둑은 남듯이 제가 떠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떠나도 고대는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것이고 이런 고대라는 정체성이 지켜지는데, 저는 인간이라는 정체성, 지식인이 갖춰야 될 정체성, 그것을 나에 비우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틀린가, 내가 공부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수시로 생각하고, 어떤 때는 생각만 너무 하다 보면 교과서에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예컨대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아무런 소속도 없으니까 혼자서 생각하고 하다가 찾아보고,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그 학이 불사 증망 사이 불학 즉태, 이것을 저는 많이 실천하고 저를 주찰하는 그런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뭐 인간의 본성이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라는 그 파스칼의 말을 저는 변형을 시켜가지고 천사와 악마의 복합체다. 다만 내가 천사 쪽에 들 것이냐 악마 쪽에 들 것이냐는 각자 자기가 결정할 문제고, 자기가 천사 쪽에서 악마 쪽으로 기우는 것 같으면 그건 비겁한 것이다. 자기를 지키자 이런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실력을 키워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폭력의 시대도 지나고 위장의 시대도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나게 될 것이고 다음에는 유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에 가로하도록 하겠습니다.